안녕하세요. 산골 전원주택 이야기입니다. 오늘 횡성군 우천면에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임야를 소개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가격이 조금 지금보다는 높았고, 약간 가격이 조정돼서 다시 한번 촬영 나와봤습니다. 제가 항상 임야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는데, 오늘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임야이네요. 그런데, 이렇게 앞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전원주택 단지에 딱 붙어 있는 그런 임야예요. 그리고 집을 건축이 가능한 임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이 좋으니까 다시 한번 촬영 나왔거든요. 자, 이렇게 가까이에서 보시면 이 도로 가운데에 이렇게 라인이 그어져 있어가지고 공사하는 흔적이 보이죠. 상수도가 들어왔다는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는 상수도가 해결됐다는 말도 되겠죠? 그러면 건축을 할때약한 상수도는 800에서 1000 정도, 좋은 물 먹으려면 대공을 먹어야 되는데, 800에서 1000 정도가 절약이 된다는 말이겠죠. 자, 이렇게, 오늘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은 상당히 부드러운 부분이 여기도 있죠. 여기도 부드러운 부분이 여기 있고, 또이 산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이 산도 제차 뒤로 이 산도 아주 낮은 야산이죠. 그쪽으로 관리적이 한 1000평 정도가 붙어 있어요. 1000평 정도가 있고 오늘 전체 면적은 11,460평인데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잘 보세요. 토질이 전부 마사 토질이죠. 마사 토질이에요. 그러면 토질이 이게 굉장히 좋은 거고 농민들이 객토용으로도 좋아하는 터거든요. 이런 거는 정말 어떻게 보시면은 가을이나 겨울철에 공사를 하시면은 장비비 정도는 충분히 나와 버릴 수 있는 아주 그런 훌륭한 토질이죠. 객토용으로 나가는 토질이니까 그런 것도 공사할 때는 하나의 지혜가 되겠죠. 자, 오늘 임야는 가격도 저렴하고 또한 관리적이 한 1000평 정도가 있으니까 11,400평 중에서 1000평 정도가 있으니까 여러모로 유리하겠죠. 그러면 집을 한 두세 채 정도는 충분히 지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거든요. 그런데다가 이 안에 토지가 굉장히 좋은 토지가 있는데 이 땅이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흥정하기도 좋고, 굉장히 좋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자, 임야에 대해서는 항상 관심이 많으시면은 한번 여쭤보시고요. 이 땅에서 또 전원주택을 개발을 했을 때 뷰가 좋아야 되잖아요. 향도 정남향으로 나오고요. 정남향으로 나오고 뷰가 참 좋아야 되잖아요. 이 앞에 보시다시피 이런 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뷰를 자랑하고 조금 전에 보였던 그 안에 토지가 이 땅에 딱 가로막고 있으니까 맹지가 되겠죠? 여러 가지로 협상하기가 좋습니다. 자, 오늘의 가격은 얼마냐면요. 11,460평이에요. 37,884평방미터고요. 평수로 환산하면 11,460평 중에서 관리 지역이 약한 1000평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집이를 한 서너 채 정도는 지을 수가 있겠죠? 또 토질이 좋으니까 잘 시기를 맞춰서 공사를 하면 토목공사비는 거저 나올 정도가 되고요. 또 나머지 임야도 토질이 좋으니까 여러 가지 임산물을 재배하거나 임야를 이용해서 농사를 하실 분이나 그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땅이 될것 같아요.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임야를 잘 활용하실 분이거나 또 전원주택을 한 두세 사람이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도 한꺼번에 내려와서 저렴한 가격에 땅을 사도 되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의 임야는 놀라지 마십시오. 15,000원입니다. 15,000원이거든요. 한 1억 7천 조금 넘어가게 되겠죠. 그런 돈 주고 사가지고 임야를 개발을 해서 택지로 만들고 이런 좋은 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이지 않겠습니까? 자, 이 땅이 전체적으로 향이 남향이거든요. 남향 잘 기억해 두시고요. 또 토질이 좋으니까 임야에 한번 도전해 보실 분들은 전화해 주시기 바라고요. 좌측 상단으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매물을 내놓으실 분들도 저한테 전화 접수해 주셔도 되고요. 잠깐만요. 나가시기 전에 항상 좋은 물건이 나거나 좋은 정보를 빨리 입수하시려면 우측 하단에 보시면 약간 조그만 빨간 버튼이 있어요. 그 빨간 버튼 눌러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버튼 눌러주시면
남보다도 가장 빨리 정보를 접할 수 있거든요. 꼭 기억해 주시고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골 전주 대기하겠습니다.